사진 촬영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수령 200년이 넘은 금강소나무 수십 그루를 잘라낸 유명 사진작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벌금 액수가 나무를 잘라내고 찍은 사진 한 장값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울진의 국내 최대 규모 금강송 군락지. 금강송 가운데 으뜸으로 꼽히는 수령 600년 대왕송이 능선 위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대왕송을 220년간 호위해온 신화송이 있었는데 밑둥부터 잘려나간 상태입니다. 주변에는 함께 베어낸 나무 20여 그루가 처참하게 뒤엉켜 있습니다. 대왕송 촬영에 방해가 된다고 유명 사진작가인 장국현 씨가 현지 주민을 고용해 베어낸 겁니다. 장 씨는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찍은 사진으로 장 씨는 국내외 전시회를 열었고 사진 한 장에 4,500만 원씩을 받고 팔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금강송을 한 그루를 베면 장 100줄을 때렸고 몇 그루를 베면 사형이 쳤습니다. 벌금형은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잘려나간 신화송뿐만 아니라 신화를 잃은 대왕송도 가운데 굵은 가지 두 개가 톱으로 잘려나간 것으로 확인돼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